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여기 아신리에 나와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매물 촬영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거의 뭐 신축 현장에만 이렇게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오랜만에 좀 촬영을 나왔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죠. 예, 그래서 집을 보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일단 양평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뭐, 좀 사건, 사고가 있는 지역도 좀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잠깐 소강 상태 틈을 타서 이렇게 좀 매물차으로 나왔고, 아시니에서도 3억대 굉장히 좀 귀한 그런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이뒷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화단을 정말, 예, 애지중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신 모습을 좀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텃밭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체가 다 화단으로 꾸며져 있고 그냥 꽃에 묻혀서 산다라는 느낌을 받는 네, 그런 전원주택 되겠고 어르신 혼자 계시는데 사실은 요 정도 가꾸려면 시간과 애정을 완전 쏟으셔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생각보다 대지 면적이 작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마당이면 뭐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잔디 조금 더 확장해서 시공하시면 되고, 충분히 뭐이 정도면 답답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 단지는 이 주택들이, 북향의 집들이 많은데, 이 집은, 남서향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일조량 굉장히 풍부하고, 앞에 가려져 있는 주택이 없다라는 거, 그런 탁 트인 조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큰 장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주택 외관하고 내부까지 한번 좀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외부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 박스 한대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 박스 마련되어 있고요. 경계에 따라서 지금 보강토 토목공사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단지 진입하셔가지고 약간의 이렇게 왕경사지로 올라가셔야 되고요. 주차하시고 이쪽에 좀 걸어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좌측에 자, 방부목으로 이렇게 또 계단 시공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통해서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은 대문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바로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비가 살짝 내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네, 메인 마당이 이렇게 펼쳐지고 땅 모양도 굉장히 예쁩니다. 거의 정방향 토지로서 주택을 거의 뒤쪽에 앉히셨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 화단을 굉장히 잘 꾸며 놓으셨어요. 이렇게 주택의 정면 쪽에는 대부분 화단을 조성해 놓으셨고, 주택의 좌측에는 각종 과실수와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각종 나물들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요렇게, 예, 쭉 다, 과실수가 눈에 좀 띄네요. 예, 눈에 과실수가 좀 있고, 뭐 가지, 뭐, 깻잎, 곰취, 뭐, 나물들도 좀 있으시고, 이렇게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이제 정화조 매립되어 있고,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 식염 창고,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죠? 선반도 짜 놓으셔가지고, 예, 보일러실 창고로 쓰고 있는 공간,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주택의 뒷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자, 별거 없죠? 예,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다. 풀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네요. 예, 풀도 잘 뽑으신 것 같고요. LPG 가스 보일러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크통도 좀 보이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이 꽃들도 아마 대부분 좀 놓고 가실 거예요. 예, 이걸 다 못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 오셔가지고 크게 뭐 관리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꽃과 자연을 좀 사랑하시는 예, 그런, 매수자분을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주택의 외관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카메라에 다 담기질 않네요. 대충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스타코 마감되어 있고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목구조의 주택이고 그다음에 좌측에 여기 거실 있는 부분에 대형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측 부분은 또 온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부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또 테라스까지 이렇게 잘돼 있는 모습이네요. 외관상 뭐 스타코 마감의 단점 중에 하나가 좀 얼룩이 지거나 비가 뭐 물이 흐르거나 하면 얼룩이 좀 많이 지는데 본 주택은 그런 부분은 많이 보이질 않네요. 예, 관리가 좀잘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앞에도 이렇게 방부목 데크로 이렇게 예, 나지막하게 데크 시공 돼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 이건 좀 칠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그죠? 칠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 한번 쭉 둘러봤고요. 바로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보시면 굉장히 좀 고급 현관문으로 되어 있어요. 앤티크한 그런 디자인의 고급 현관문, 그 다음에 방충망 뭐 이런 거 다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이 있고요. 바닥 타일 마감되어 있고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예,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예, 중문 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정면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보이고, 자,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자, 주방이에요. 주방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계단 및 창고죠. 자, 계단 및 창고. 잡다한 거 이렇게 좀 넣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집 구조의 특징은 거실과 주방이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아담하네요. 아담하게 되어 있고, 좌측에 세탁실 겸, 예, 다용도실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 옆에는 항상 이런 공간이 좀 있어야죠. 이제는 거의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방은 기역자 주방으로 이렇게 넓지는 않네요. 네, 넓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뭐 3, 4인 가정 지내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가스레인지, 네, 인덕션보다는 요즘에 가스레인지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스레인지, 3구 가스레인지가 빌트인 돼 있다. 그리고 대형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식탁이 있는데, 저라면은 여기 뭐 식탁 좋습니다. 근데 온실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요 밖에 여기가 온실이거든요. 여기다가 좀 널찍한 식탁을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냉장고, 김치냉장고 각종 가구들 여기다 더 수납이 가능해요. 이게 뭐 가건물로 뺀 게 아니라 본 건물 그대로 해가지고 바닥 타일, 그 다음에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도 이중창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온실을 좀 활용해서 주방을 좀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주방 쪽 다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측에는 1층 공용 욕실, 예, 뭐 그냥 무난하게 되어 있고요. 천장은 루바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편백 루바 같아요. 예, 루바 마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 공간이 넓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재는 이제 루바 마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정면에 지금 브라인드가 좀 내려와 있는데, 예, 굉장히 창이 큽니다. 큰 창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창이에요. 전체 다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고요. 층고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자, 메인 조명 쪽으로 보면 굉장히 높죠. 층고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실 층고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지금 큰 소파를 갖다 놨는데도 공간이 뭐, 충분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네요, 개인적으로. 자, 1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이 없어요. 자, 1층에 방이 없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계단 및 창고, 욕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 요렇게, 예, 목재로 다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올라오셔서 좌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이 이제 방이에요. 자, 불을 켜서 보면 방 사이즈 굉장히 넓고요. 넓고 한쪽에 이게 붙박이장 이렇게, 네, 붙박이장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넓게 되어 있고 아담한 거실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네, 굉장히 아담하네요. 자, 그리고 자, 2층에 이제 테라스죠. 여기서 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훌륭해요. 그 다음에 바닥도 데크 바닥 방부목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화초들 이렇게 다 또 갖다 놓고 하루 그냥 물 주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망권 굉장히 좋죠. 정말 탁 트여있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테라스 이렇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층에 욕실. 자, 욕실 뭐 아담하게 돼 있고 그냥 무난하게 깔끔하게 시공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방. 네, 방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은 이제 옷방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분들 지내기 충분한 방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채광을 위한 가로창도 이렇게 빼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2층에 이제
방이 두 개, 그 다음에 욕실 하나, 아담한 거실, 그 다음에 테라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편 아신리에 소재하는 3억대 전원주택 매물 오랜만에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사실은 저 옆에 주택을 제가 계약을 했었습니다. 제가 계약 진행을 해서 매매를 했던 집인데 바로 옆에 집이 또 매매가 나왔고 지금 굉장히 좋은,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옆집보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1층 거실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좀 장점이 많은 주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마도 조만간 빨리 계약이 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지금 계절이나 좀 이제 덥고 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아마 손님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빨리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옥천 아신리에 3억대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주택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 입지가 뭐 아신역도 가깝고 옥천 면소재지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실생활 하시기에 편리한 그런 매물 이라고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좀 찾아뵙도록 하고 아직 이제 장마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 피해 없게끔 정말 피해가 크신 분들이 많은데 걱정이 좀 되고요. 비 피해 없게끔 이렇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